아니 근데 이번에 어떤 노래로 돌아오신 거죠? 살아있니? 예, 살아있네. 살아있네. 예. 네. 살아있니? 살아있네. 상당히 다르네요. 예. 예. 아니 그 2PM의 장우영 군이 네네. 뭐 자기 아는 바가 있다고 같이 맥주 한잔 먹으러 가자고 어허. 갔어요. 근데 그 LP를 틀어주는 바인 거예요. 아, LP 바. 무슨 맥주 한잔 먹으면서 와 내가 LP를 냈었구나. 그렇죠, 그렇죠. 예전 LP를 그쵸, 네, 1집만. 아, 예전에 네, 94년도 그 날 떠나지만 있는 그 앨범만 LP를 냈어요. 어. 저희도 앨범 1집이 LP예요. 아, LP죠. 그리고 나서 이제 LP가 사라졌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속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와 근데 또 이제 카세트도 사라졌어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CD도 사라진 거예요. CD도 사라졌죠. 심지어 이제 다운로드도 안 하고 이제 스트리밍으로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들은 다 사라졌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있네? 남아있지? 그런 의미의 약간 그런 느낌. 의미로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생각만 하고 있다가 우리도 밤에 언젠가 가겠죠. 예, 예 맞아요. 근데 그때 이제 다 집에서 찍고 이제 샤워하고 침대에 누워서 이제 바로 잠이 안 오니까 이제 케이블 TV를 틀어놨는데 하정우 씨 범죄와의 전쟁 영화 그 장면이 살아있네 이 부분이 딱 나오는데 갑자기 여기 딱 와 닿는 거예요. 그 말이 이제 다르게 들리는 거죠. 꽂히셨구나 딱 그 네. 순간에. 그리고 혼자 신나가지고 이제 침대에 누워서 살아있네 우 뭐 이러면서 너무 아 이걸 진짜 살아있었 하는 사실이 물론 다 거야? 팬들 덕분이지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막 하늘에도 팬들한테도 다 예, 동료한테도 정말 감사해가지고 막 신이 나서 음식한테는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음식 음식 먹어야 살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만 예. 그래서 되게 감사하는 느낌의 곡이네요 그러면. 예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우리 인생을 감사한다. 네 정말 감사했고 아 진짜 노래 못했으면 얼마나 슬펐을까 내가 이런 생각 많이 해요. 다른 걸로 설령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어마어마하게 존경받는 사람이 됐다고 해도 그래도 안 행복했을 것 같아요. 음악이 없는 JYP는 존재하지 네네. 않는다. 그렇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안 웃겼으면 얼마나 슬펐을까요? 아니 오늘도 고맙게도 이렇게 또 아, 굳이 뭐 또 안 그러셔도 되는데 우리 박진영 씨께서 네. 여러분 들으시는 분들 모두 위해서 밴드 여러분 풀밴드를 다 그러니까요. 다 같이 와주셨어요. 이번에는 유난히 많은 것 같아요. 밴드 인원수가. 네? 투표하시고 오셨나요? 아, 투표 다 했니 얘들아? 뭐 안 했으면 가다 하세요 하면 되죠 뭐. 어쨌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명입니까? 10명 10밴드가 왔네요. 아 여기까지 열하나 10명가 최고 많이 데려온 것 같아요 여태까지요. 예 제가 원래 이제 플러스 밴드까지 하면 원래는 한 17명 정도 되는데요. 예, 여기 이제 다 못 오니까고 하셔서 예. 근데 여기서 공연하는 건 항상 가장 설레는 일 중에 하나예요. 아 그래요? 그냥 보통 이제 콘서트 같은 큰 데서 하니까 여기서 노래할 때 정말 색다른 개척회 같잖아요. 예, 은혜롭잖아요. 상당히 은혜롭고. 예. 근데 여기 아니 여기 불자들도 있습니다. 예, 불자들 있고 다 보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좋죠. 예, 정말 이 눈빛 보면서 표정 보면서 노래하는 그 찍으러 가는 것 같고요. 예, 예. 어떻게 예,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다가서는데 굉장히 긴장하더라고요. 막 자기가 어떻게 할까봐 막. 무서웠어요? 굉장히 긴장하더라고요. 예. 윤태진 씨, 밴드만 있는 게 아니고 코러스까지 있네요. 그렇죠. 오늘 그 코러스 여자분까지 와주셨어요. 김영빈 씨는, 근데 뒤에 기타리스트 임선호 씨, 반갑네요. 문자 올라왔어요. 반갑대요. 예. 아, 지금 전화기를 들고 있는 거 보니까 본인이 보낸 것 같은데. 네가 너를. 여전히 저분은 음식을 줄이지 않았네요. 이야. 이진수 씨도 진영이 형은 정말 나이를 안 드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역시 매도 미리 맞는 매가 낫다고 세월도 미리 맞으니까 나중이 좋네요. 동안이라는 얘기를 어렸을 때 들어보신 적 있나요? 한 번도 없었죠. 아 요즘은 동안이라는 얘기 들을까요? 요즘은 좀 동안이라는 얘기를 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 동안이란 말은 안 듣고 뭐 어떻게 이렇게 아직도 정말 젊은데 동안 이런 말은 안 들어요. 한 10년 있으면 동안이라는 얘기를 들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진짜로 나이에 비해서 상당히 젊어 보이시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진짜 이렇게 고등학교 때 당연히 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친구들끼리 술 한잔 먹고 이럴 때 저만 그냥 들어갈 수 들어갈 수 있었던 예. 그런 친구들이 있죠. 예, 축하드립니다. 그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 앞장서죠. 예. 예. 아 근데 여러분 진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안 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럼요. 근데 뭐 그 지금 그 갓세븐이 앨범이 나왔어요. 어저께 왔다 갔어요. 네네네. 신보 리믹스 앨범. 예. 왜 대결을 하려고 그러세요? 같은 사람. 아니 이제 제가 들어갈 데가 별로 없어서 예, 예. 어딜 들어가도 이제 안 되니까 걸리니까 그래도 최대한 피한 건데 앞뒤로 네. 08 같이 만날까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돌아다니다가 대체 소속 가수들과 음원을 같이 내서 팀 키를 하는 이유가 뭔지 이런 이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아니 근데 안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죠. 가수인데. 근데 1년 내내 다 뭐가 잡혀 있으니까 그래도 최대한 피해서 낸다고 내는 건데. 주로 박진영 씨는 여름이 좀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시원하게 또 춤도 추고 하는 느낌이. 겨울에는 아무래도 춤추기가 네. 네. 경칩도 어울려요. 경칩. 그렇죠. 겨울이 잠기 봄은 막 시작될 때. 네. 네. 예. 경칩도 아니고 여름도 아닌데 지금 약간 애매한 시기 내셨네요. 경칩 가수 괜찮죠. 예. 0866님 대체 소속가 아 얘기한 거구나. 얘기했던 거죠. 그렇네요. 그럼 이번에 앨범에 살아있는 말고는 또 다른 곡은 없나요? 네, Fire라는 곡이 하나 있습니다. 80년대 이제 레트로 펑크 불. 예. 네. 그 곡도 불. 직접 본인이 쓰신. 네. 카메오가 대단하대네요. 오 코난 오브라이언이 박지영 씨 춤을 췄어요? 미국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 네. 갑자기 오. 뜬금없이. 출연해준다고요? 회사로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요? 아니 그 자기들이 네. 비용을 다 댈 테니까 어허. 뮤직비디오 하나 찍을 수 없냐고 자기랑 그 노래를 같이. 듣고? 아니 어떤 노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머님이 누구니 뮤직비디오를 봤대요. 예, 예, 예. 그 코난 오브라이언 TV. 그래서 그렇게 그런 유의 뮤직비디오를 찍고 싶은데 오. 뭐 돈도 비용도 자기들이 다 지불하겠다. 그래서 원래 보통 뮤직비디오 한 개밖에 못 찍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저희가 타이틀곡이 살아있네 하고 파이어는 그냥 음원만 출시하려고 그랬는데 속된 말로 이게 웬 떡이냐? 예. 아 알겠다. 그래서 아니, 이유는 뭐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찍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K-팝 K-팝이 너무 좋다고. 아, K-팝이 좋은데. 자기가 K-팝 뮤직비디오에 출연하는 목표를 세웠대요. 그래서 버짓을 이만큼 자기들이 잡았다고. 그래서 돈을 대면서 자기가 출연하고 싶다는 거예요. 돈까지 다 코난 오브라이언 그 제작진이 대고요. 아, 빨리 음원 낼 걸 그랬나? 야. 그리고 한국에 와서 이제 스티븐 연이라고 워킹 데드 그 주인공 그러니까요. 이랑 네. 같이 와서요. 오. 비용도 그쪽에서 내주시고 출연도 그쪽에서 다 해주시고 또 전 세계 출시까지 다 해주시고 지금 벌써 300만 넘게 와우. 300만 가까이 받더라고요. 이 파이어가 더 뜨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보다?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럼 했지? 그럼 파이어로 한번 하지 그러셨어요. 먼저. 아 근데 이번에 제가 살아있다는 곡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맞다 맞다. 맞아. 꽂혔지. 제가 맞아. 더 하고 싶은 걸 해야 꽂혔네, 되니까. 꽂혔네 맞아. 그러니까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럼. 장주현 씨, 60세 저번에 나오셔서 60세 댄서와 같이 노래하신다는 공약 예.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 기대하고 있어요. 그때는 어떤 의상을 입으실지 궁금합니다. 예, 뭐 노래에 맞춰서 입겠죠. 근데 뭐 환갑 기념 공연 때 노래에 맞춰서 입지 나이에 맞춰서 입지는 않을 거예요. 섹시한 계량 항목 같은 거. 시스루 계량. 예, 시스루. 예. 비닐 항목. 예. 비닐 시스루 계량 항목. 예, 비닐 항목 괜찮아요. 계량 예. 예. 위는 망사 아래는 비닐. 네. 한복인데 배꼽 계량 예. 아 좋네요. 아, 근데 그런 것이죠. 이렇게 나이가 들었다고 거기에 그럼요. 맞춰서 뭔가 변해야 되는 거 뭐 의상이 변한다든지 그렇죠. 음악이 변한다거나 예.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때는 엄청난 동안이실 거예요 아마.